안녕하세요. 마리끌레르 독자 여러분, 배우 류혜영입니다. 이번에 제가 마이 10 페이보릿스를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페이보릿이라고 해서 좀 부담을 가졌는데 그냥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발렌시아가 가방인데 그냥 엄청 가볍거든요. 제가 들고 다니는 물건들이 무거워서 좀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지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가방 좋아합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네, 귀엽죠? You know that we're in love. 두 번째로는 제가 최근에 아이패드를 새로 샀습니다. 예. 가장 큰 목적은 전자책을 읽고 싶은 마음에 사게 됐거든요. 이게 여행 가서 샀던 스티커인데 제가 제일 아끼던 스티커를 여기에 드디어 붙이게 됐습니다. Reading is sexy.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보시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네. 어제죠? 어제도 읽고 있었고, 전자책의 세계를 최근에 알게 돼서 되게 행복하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 읽는 거 말고는, 요즘 코로나여서 로스쿨 촬영을 하고 나서 친구들을 못 만나는데, 로스쿨 친구들을 줌을 사용해서 친구들과 단체 관람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그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 파우치 귀엽지 않나요? 파우치에 제가 늘 들고 다니는 카메라가 몇 개 있는데 오늘은 이 귀여운 토이 카메라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 번에 세 꽃이 찍히는 카메라래요. 얼마 전에 선물 받았는데, 네, 신기해서 계속 이걸 요즘에는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필통인데 제가 펜을 좋아해요. 펜 사는 걸. 이런 펜들, 제가 늘 쓰는 펜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일단 만년필 있고, 이런 만년필도 있고, 네. 검은 펜이 있는데, 이게 되게 누르는 느낌이 좋아서 산 펜이고, 이 펜은 얇아서 약간 필기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필기감이 좋아서 산 펜이고, 지우개, 사인펜, 연필, 이것도 진짜 요즘 제가 빠져있는 펜입니다. 필기감이, 제가 몇 년 동안 써본 볼펜 중에 최고예요. 이거 뭐 괜찮아요? 브랜드 괜찮아요? 이런 걸, 네, 산만하죠? 잘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립 스테인? 네, 워터 스테인, 입생로랑의 워터 스테인이라는 제품인데, 제가 사실 최애하는 색깔은 아니고 이건 차의 색깔인데, 제가 오늘 이걸 챙겨 올려다가 찾아보니까 그 색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의 최애 색깔은 603번입니다. 이건 617번이고요. 되게 자연스러운 색깔이에요. 늘 들고 다니고 입술이 조금 죽어 보인다 싶을 때 바릅니다. 네. 사실 제가 향수를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요, 어떤 향수를 갖고 올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일 제일 좋아하는 향수 두 가지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바이레도의 오드 이모털이라는 제품이고, 이거는 그래 좀 따뜻한 느낌이 나서 추운 날씨나 겨울에 뿌리면 좋고,
이거는 요즘에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약간 이끼? 이끼향. 제가 좀 흙, 땅 냄새, 흙 냄새, 나무 껍질 냄새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네, 풀 이끼향에 살에서 나는 좋은 향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향입니다. 네, 이거는 프레데릭 말의 꼴롱 앙델레빌이라는 제품이에요. 네, 이렇게 두 개. 이거는 텀블러인데요. 제가 요새 매일매일 들고 다니고 촬영장에도 들고 다니고 아주 아주 애용하는 제품이에요.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 보호를 좀 해보자 라는 인식이 좀 생겨서 그 이후로는 네,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촬영 갈 때 스텐 빨대나 수저 세트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텀블러는 매일매일 들고 다니고 있어요. 로스쿨 때 네, 커피차를 한번 불렀었는데 그때 붙였던 스티커가 있습니다. 따뜻해용. 네. 오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거든요. 날이 되게 흐리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을 좋아합니다. 그냥 비가 좋아요. 근데 전 눈을 반대로 되게 싫어하거든요. 비는 좋아요. 뭔가 비가 내리고 나면 내리고 나서 나는 냄새를 좋아해요. 제가 이 텀블러에 요새 그 스타벅스에 가서 매일 사먹는 블랙티 레모네이드 피지오라고 그 음료수에 요즘 빠져서 거의 촬영 때마다 항상 먹는 최애 음료입니다. 저는 운동을 사실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요즘에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에 빠져서 열심히 헬스장을 가고 있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근육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배우 류혜영이었고 마리끌레르 7월호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못해.